600년 넘은 느티나무 보호수가 보이는 이곳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심원정 터입니다. 오랜 역사의 일부분을 알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원정은 용산문화원 바로 위 언덕에 있던 정자입니다. 이 정자는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 패배하던 왜군과 조선의 원군으로 온 명나라군이 화전을 위한 교섭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곳 심원정 일대는 임진왜란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룬 전적지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입구 근처에 심원정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자동차 건물이 있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고종 때의 영의정 조두순의 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담 후 일본과 명나라가 강화를 한 곳이라고 하여 외명 강화지처라는 비를 세우고 기념으로 백송을 심었다고 합니다. 백송은 지난 2003년에 고사하였지만 백송의 씨앗이 근처 바위 틈에 어린 나무로 자라나 수백 년 된 느티나무와 함께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터에는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크다 보니 주변에 의자를 설치하여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년 넘은 느티나무 보호수도 여러 그루 있어서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수들이 높이가 대부분 20m 정도 되어서 올려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나무는 수령이 630년입니다. 높이 19m, 둘레 660cm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